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보상여행으로 캠핑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엄선의 첫 번째 추천, 자연과 가까운 이곳은 어떨까요? 우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 절벽 뷰, 대박. 지금까지 이런 뷰는 없었다. 기암이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뷰 캠핑장. 마을 이름이 무릉이라선지 무릉도원 그 자체입니다. 밝게 두 분이 오셨는데, 아니 이렇게 멋진 곳에 네.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네. 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오셔가지고 쉬기도 하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죠? 오. 짱이죠? 캠핑 사이트도 다양한데요. 카라반부터 차박존, 텐트존까지. 캠퍼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고요. 전국에 이게 캠핑장 뷰 좋다는 데 많은데 네. 이곳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저쪽에 그 보이는 그 절벽 뷰가 제일 좋고 아침에는 물안개가 끼거든요. 그 뷰가 정말 네, 뷰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공간적인 느낌이 좀 좋고요. 그리고 가족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 이제 따로 이제 씻기고 할 때 너무 편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이제 가족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집 화장실 수준만큼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여기 깨끗합니까? 아, 여기 깨끗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 탈 때 본인이 커피를 탄다는 자칭 낭만 캠퍼 뽀글이 최기정도 커피 한 잔과 함께 절벽 뷰 즐겨봅니다. 여러분, 이 캠핑은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향긋한 커피, 그리고 이 푸른 가을 하늘이 내려앉은 이 아름다운 뷰, 절벽 뷰. 아, 이 멋진 풍경에, 치얼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멍타기입니다. 절벽을 멍하게 감상하는 거니까 줄여서 경멍, 어떤가요? 절벽 뷰, 낭만 뷰. 아, 바라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아, 너무 좋죠? 네. 저기 절벽 보라고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셔요. 이 절벽 때문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그런데 또 여기 매력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요. 또 강 따라 올레길이 있죠.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아이고, 사장님의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사장님 자랑 듣고 있으니까 제가 다 멍해지네요. 네, 멍 때리기 너무 좋죠. 최고 짱이죠. 네, 멍 때리기 최고. 최고. 절벽 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수 뷰를 찾아왔습니다. 캠핑하면 물멍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두 번째 캠핑지입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여러분, 절벽 뷰 캠핑이 감성 캠핑이었다면 이곳은 힐링입니다. 눈앞에 저기 보십시오. 저 시원하게 펼쳐진 저 더 넓은 안동의 이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 편의시설이 가득합니다. 와, 어떤 곳인지 자랑 좀 들어봐야죠. 소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캠핑 즐기기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자랑 좀 부탁합니다. 네, 이곳 캠핑장은 카라반 11동, 글램핑 12동, 오토캠핑장 20사이트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 풍광을 이용해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특히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카라반은 간단한 취사부터 냉난방까지 다 되니까 캠핑 초보나 가족 캠퍼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앉으십시오. 네. 네네. 오, 아니 오늘 캠핑 오셨어요? 아, 네, 캠핑 왔습니다. 청소 그리고 카라반 등등 위치적인거나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또 애들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곳에서 맛있는 고기 바베큐 해먹고요. 불멍도 덤으로 할 수 있고 밤하늘의 별이 아주 반짝반짝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아쿠아 수상 레저, 수상 스키 짱입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100만 점! 100만 점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한번 네. 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곳의 최대 장점 레저 캠핑입니다. 물의 도시 안동이 수상 레포츠의 성지인 만큼 보기만 하면 무슨 재미인가요? 시원하게 질주해 봐야죠. 구명조끼 입고 이 뽀글이 기정이가 이마 위에 떠 있습니다. 물놀이는 여름에만 한다? 아니었습니다. 여긴 아직 한창이에요. 이곳 이마호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보트투어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 시즌이 여름이라고요? 무슨 말씀? 진정한 마니아들은 일부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릴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적당한 햇살, 청량한 바람까지 남녀노소 모두 대만족입니다. 아, 야, 신나게 이마호로 달렸더니 소지섭이 됐습니다. 여기 안동에 이래 좋은데 나는 처음 봤네. 아직 인터뷰 시작도 아이고. 안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재밌었어요, 어머니?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안동에 이래 좋은 곳을 처음 봤어요. 많이 많이 오세요. 계속해서 질주 본능을 깨워볼까요? 뽀글이 출기장, 이번에는 수상스키 한번 타야죠. 안경까지 벗어던지고 출격 준비 완료. 수상스키를 몇 번 타봤어요,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실력 보고. 예, 놀라지 마세요. 물 위를 아주 그냥 물찬 제비처럼. 머리가 스릴이 시원함이 기대하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 줄 알았더니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나요? 이게 바로 단연간의 방송 경력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닐까요? 짜릿한 물살 가르기 멋지게 성공입니다. 아, 시원해.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또 뭐 우리 선수님들처럼 멋있게는 못하도 물 위를 재밌게는 달렸습니다. 여러분 캠핑도 좋은데 이마우에서 캠핑과 함께 즐기는 수상 레포츠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아우 최고. 여기 꼭 한번 타보세요. 어떤 캠핑을 선택할지 고민이셨나요? 이번에야말로 눈이 시원해지는 뷰 캠핑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캠핑도 역시 경북 안동이겠죠? 감성 캠핑과 절벽 뷰의 조합, 힐링 캠핑과 호수 뷰의 조합. 이 뷰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더 보여줘 다운 뷰. 온통 가을로 물들어가는 충북 음성의 한 시골 마을. 코스모스 한들 쫙 피어있는 게 영락없는 가을 맞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귀농의 꿈은 너로 정했다. 운명처럼 부추와 만나 대박을 터뜨린 오늘 신나는 농부의 주인공 김광훈 농부를 소개합니다. 그 열심히 나서 대박이 난 부추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김광훈 농부의 부추 하우스. 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우스를 보유하게 됐을까요? 혹시 그대는 부추 금수죠? 안녕하세요. 음성에서 부추 농사 짓고 있는 천연 농부 김광훈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는 그 전자회사 예, 전자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보고 아 저도 귀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네,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광훈 농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진 후 과감하게 귀농을 선택했다는데요. 자신보다 3년 먼저 귀농한 아버지를 따라서 음성에 정착해 부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부님, 왜 하필 부추였나요? 제가 그 하우스를 장만할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씨앗 살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수하던 하우스가 부추가 심겨져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부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운명처럼 만난 부추가 그에게 행운을 안겼다는데요. 귀농차트에 부추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부럽다. 제가 오늘 대박이 난 부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떤가요? 아, 일할 준비가 됐는데요. 네, 예쁘죠? 네, 엄청 아름다우신데요. 부추 하면은 봄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수확도 돼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편차는 있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농사를 시작해서 10월달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추 수확 도전! 이거 그냥 깔아주면 되나요? 아,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거를 안 깔아주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예, 이 사이에 예. 끈 사이에 다리를 한번 껴주셔서 편안하게 엉덩이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수확용 방석 의자래요. 농부들의 필수품인데요. 방석을 착용했으면 편안하게 앉은 후 낫을 이용해서 부추를 수확하면 됩니다. 부추를 잡으신 상태에서 밑에서 약 3cm 정도 남겨두시고 쓱싹쓱싹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야, 수진 씨의 낯질 이제 많이 늘었는데요. 제법 능숙한 손길로 부추를 수확합니다. 쓱싹쓱싹 낫으로 부추를 벨 때마다 특유의 부추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여기까지 난다. 부추 농사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총체벌레라든지 병충해가 워낙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락시장으로 한 90% 이제 유통하고 있고요. 가락시장 다니면서 멘토 같은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병충해라든지 물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흙이에요? 아, 이 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닭 개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왕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부추 성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김광훈 농부의 부추 농사 비결은 바로 발효 퇴비. 닭 배설물과 왕겨 등을 사용해 좋은 땅을 가꾸고 그 땅 위에서 건강한 부추를 재배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진 리포터 야,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수확하네요. 오, 땀 좀 흘리는데요. 키우기 쉬울 것 같은데. 농부님, 부추 집에서도 키울 수 있나요? 부추를 집에서 이제 드실 수 있게 키우려고 하면은 화분에 하시는 거는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텃밭이 있다면 텃밭에서 하시는 게 좀 더 많이 수확을 하시면서 수확하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죠. 또한 부추는 다년생 식물이라 한 번 심으면 최소 4년 동안은 부추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23일 주기로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한 부추들은 수레를 이용해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선별장에서는 수확한 부추들을 기계를 이용해 잘라주고 묶어준 후 박스 포장을 한답니다. 김광훈 농부의 음성 부추 맛도 좀 봐야겠죠. 농부의 부모님이 직접 부추 음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배고파서 왔어요. 네, 오늘 저기 뭐 부추 저기 수확하신 걸로 저 뭐 요리 좀 좀 했어요. 이제 부침이도 하고 이제 저 그 백숙도 하고 그래갖고 오늘 좀 고생 많으셨어요. 부추하면 빠질 수 없죠. 부추 가득 넣은 부추전. 아삭한 부추 무침과 토종닭과 부추의 환상궁합인 부추 백숙도 있네요. 아, 이제 그러면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한번 떠드릴게요. 우와, 집채만한 닭다리네요. 엄청 크다.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닭다리 위에 익힌 부추를 살포시 얹고 입에 넣어봅니다. 아, 물어보나 마나 아시죠? 그렇죠? 이건 부추 무침이죠? 네. 부추의 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부추 무침도 먹어볼까요? 이거는 좀 알싸함이 네. 아직 있어가지고 맛있다. 맛있죠? 동의보감에 소개될 정도로 부추는 몸에 좋은 채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착한 채소랍니다. 그나저나 수진 씨, 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오늘따라 더 잘 먹네요. 어라? 아, 그런데 농부님, 지금 뭐 하세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농부님 근데 왜 네. 부추를 하나도 안 드세요? 아,
제가 부추만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해서 벌써 애가 3시라서 먹으면 네. 큰일 나요. 아, 그래도 한 번 더 드시면, 부추 드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넷째 생기는 건가요? 네, 넷째 가야 돼요. 김광훈 농부는 아이를 셋이나 둔 다둥이 아빠. 부추 농사도 풍년, 자식 농사도 풍년이네. 음성은 지형적으로 분지에 속해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가지고 있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기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 농부는 2016년 이곳 음성군의 기농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자기만의 재배 기술을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의 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음성에서 운명처럼 부추를 만나 재배하는 김광훈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부추야, 너는? 내 운명! 많이 드세요!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서도 먹고 주 재료로도 활용되기도 하며 우리의 입맛을 저격하는 부추! 친숙하고 또 영양 만점인 부추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트럼펫자 제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연이나 다른 일정이 없을 때는 여기 양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홀 서빙도 하고 매장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쾌활하시고 저희 가게 늘 진짜 활발하게 만드시고 일단 제일 중점인 건 트럼펫 진짜 잘 부르십니다. 본 적 있어요? 아, 네. 저희 가게에서도 맨날 불러주시고 심심할까 봐 되게 좀 분위기도 많이 띄워주시고 합니다. 잘생겼는데 트럼펫까지 잘 부르셔서 좀 네, 멋있어요. 제가 밥 먹으러 왔는데 초대받은 느낌? 요리를 하시는데 트럼펫까지 불러주니까 되게 가게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제가 또 직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트럼펫 연주자여서 여기는 제 개인 연습을 하는 연습 공간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진학 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무렵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듣다가 거기 고등학교 관악부가 나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그때 빠지게 돼서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를 좀 정해야 될 쯤에 제가 공부에는 크게 흥미가 좀 없었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음악으로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권유해 주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입시 준비하고 대학교를 이제 음악 전공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악기에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릴스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고 여기서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하면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컨셉에 맞춰서 챌린지, 요즘 유행하는 뭐 홍박사 챌린지라든지 다양한 챌린지가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준비해서 하고, 또 경기장을 갈 때는 그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응원가를 또 준비해서 가고, 버스킹이나 공연을 갈 때는 또 그런 좀 장난스러운 거를 공연에 이용하기보다는 또 진지하게 네, 공연에 위한 곡을 준비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촬영도 하고. 네네. 식당에 직원들하고 같이 축구를 보러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트럼펫 자가 여기 현장에 있네요. 뭐 좀 신기하고 어떨더라고 그렇습니다. 스쳐가듯이 영상은 봤는데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건 처음이고, 근데 그 막내가 보니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좀 멋있고 저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후반전 때는 저도 그냥 경기 좀 보고요. 후반전 때 같이 올라가서 저기 저 자리에 올라가서 같이 응원할 겁니다. 방금 전반전에 한 골 넣고 마지막에 동점이 됐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욕심도 많이 나서 그러면 응원하기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반 때 꼭 한 골 더 넣으면 좋겠네요. 여기 기억나시죠? 트럼펫 아저씨 또 왔는데 트럼펫 아저씨랑 같이 준비됐나 들어가고 오늘 이기고 엘도라도까지 부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됐나? 트럼펫 악기 소리가 되게 경쾌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응원성 텐션 오르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비록 전반전에 실점을 했는데 다시 오히려 이제 그 재즈님 트럼펫 소리에 힘입어가지고 다시 좀 텐션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낭만했어요. 낭만이 트럼펫 낭만이랑 축구 낭만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색다른 소리가 들려서 응원에 집중할
인석을 가득 채우신 팬분들 위해 이렇게 막 선수단 하는 그래서 자주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도 흥이 많으신 분들인데 악기를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 계속 하실 거예요? 아, 네네, 물론이죠. 저를 찾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가지고 같이 즐겁게 어울릴 생각입니다. 높아질수록 인삼뿌리도 굵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얘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요 인삼의 고장 금산에 왔는데요. 6일부터 여기서 인삼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제가 또 발빠르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아 이거 또 개코 발동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냄새 좀 따라가볼게요. 넓은 축제장에서 어떻게 찾냐고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 냄새, 이 냄새. 여기네,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인삼튀김. 아, 역시 맞아요. 와, 너무 맛있겠다. 밭에서 캔 수상한 뿌리를 통째로 튀겼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니까 쓴맛도 없고 달짝지근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 맛있죠? 너무 맛있어. 이거 올해 금산 인삼 축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서 고구마도 다 구경하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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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돌아봐야 돼? 인삼튀김으로 고소하게 에너지 충전했으니 이제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제대로 탐구해볼까요? 인삼캐기 접수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축제장에서 인삼 캘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셔틀버스가 오니까 그거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얼마면 돼요? 아, 저희 비용은 무료예요. 무료예요? 네. 아, 이거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인삼 캐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가시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 언제 와요?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가 축제장과 인삼밭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 여긴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삼 캐기 체험하러 왔는데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잠깐만요. 이거 다 시들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캐고 싶은데. 아니에요. 시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밑에가 연그럽니다 이게. 요때 하지만이 이게 제대로 약효가 있고 좋은 삶이에요. 인삼이 피 누렇게 변했을 때가 인삼을 수확하는 최적기라는데요. 잘 자랐을까요? 우와! 제가 인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와 역시 금산 땅에서 자란 인삼은 다르네. 향 진짜 진하다. 인삼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산 인삼이죠. 아 역시 네. 금산 인삼, 금산 인삼 하는 이유가 있네요. 금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일교차가 커서 인삼 재배가 잘 되는 고장입니다. 한눈에 봐도 실하죠. 와 진짜 좋다. 와 이거는 남 주면 안 돼. 내가 먹어야 돼. 뿌리가 단단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은 금산 인삼. 축제 기간 인삼 튀기 체험이 날마다 펼쳐지니까요. 인삼밭에서 수확의 즐거움 꼭 느껴보세요. 이거 5년근 치고도 굉장히 좋은 인삼 아니에요? 저희 금산에서는 근데 어디서 캐든 이런 A급은 그냥 기본으로 줄줄 나옵니다. 저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요. 시중보다 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인삼 요리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게 일석 몇 조예요? 이게 보면은 일석 1, 2, 3, 한 일석 5조는 될 것 같은데요? 가을에 수확한 인삼이 한자리에 모이니 금산거리엔 알싸한 인삼향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인삼을 약재로만 생각하시나요? 금산세계 인삼축제에 오시면 인삼에 대한 편견을 맛있게 깨버릴 수 있습니다.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약초 요리들 먹음직스럽죠. 아니 이게 다 인삼이라고?
네, 인삼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정관념에 박혀서 그렇지 다양한 요리가 연출될 수 있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맛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건강하고 상큼한 어떤 고기와의 조화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 전문가들 솜씨인데 저 같은 요 덩서는 못 만들잖아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몽 초계 파스타부터 인삼 조각 피자까지 올가을 새로운 약초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법이 간단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삼이 낯선 외국인 입맛에도 인삼 약초 요리가 잘 맞을까요? 케이프도에 또 한 번 반하게 될까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 먹을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인삼은 조금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이게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생 인삼 먹을 때 써요. 근데 여기는 인삼 특김 있으니까 맛있어요. 베트남 계신 부모님이 요리해 드리고 싶어요. 편하다. 그럼 어떻게 저도 이 맛있는 거 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드실 거예요? 안. 외국인들이 인삼 약초 요리에 반했다면 여긴 인삼 화분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인삼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면서 금산 인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인삼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즐길 것도 많고 특히 이렇게 젊은 연령층들의 사람들도 즐길 게 많아서 너무 잘 즐기고 있습니다. 또 인삼하면 어른들의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아기가 인삼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아기도 인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지금 보시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되게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말이 없어. 네. 먹느라. 해마다 인삼 수확철에 맞춰 열리는 금산 인삼 축제 올해로 41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엔 금산 인삼 구경하러 10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고 하니 명실상부 대한민국 인기 축제로 손꼽힐 만합니다. 인삼 축제 잘 즐기고 계세요? 금산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도 예, 예. 아니 인삼 축제가 너무 알차서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세계 인삼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달라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인삼 축제의 주제는 엄마 행복하세요고요. 엄마와 함께 맛있는 인삼 음식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야,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 마저 더 즐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즐기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예. 올해 축제의 키워드는 바로 엄마의 행복. 그래서일까요? 엄마들의 반응이 유난히 뜨거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좋아요. 막 두드리고 막 패니까 나왔어요. 너무 재밌고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너무 재밌어요. 스트레스 풀리고. 네. 우리 어머니 지금 두더지를 너무 잡으셔가지고 숨이 차서요. 인삼 모양의 망치를 신나게 두드리는 두더지 게임. 노화, 피로, 주름까지 엄마를 괴롭히는 질병을 잡으면서 인삼의 효능도 재밌게 배워갑니다. 엄마 행복하세요가 주제로 하는 것 같아요, 축제를. 근데 아까 저기 사회자분이 우리 두더지 하기 전에 이거 엄마 행복하세요로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치는 순간 내가 엄마, 내 자신이 엄마 하는데 뭉클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금산인삼 탐구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더니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전국 팔도에서 오신 엄마들도 고향 탐구 대장과 이심전심 홍삼 조격장이 사랑방이 됐습니다. 홍삼 팩을 두 개 받았는데요. 하나는 물에 넣고 하나는 먹고 그래서 아마 얼굴에 혈색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걸어다니는데 여기 조격을 하니까 피부가 너무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아했어요. 홍삼으로 조격해서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요. 향기도 솔솔 올라와서 좀 많이 좋아요. 저랑 엄마랑 같이 하니까 네. 어머님이 좀 무료로 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뭔가 본의 아니게 효도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조교근 혈액순환과 에너지 충전의 효과 만점인데요. 이 탕에서 홍삼 향이 솔솔 풍기니까 기분 전환에도 그만이더라고요.
몸은 따뜻하고 또 은은하게 홍삼향이 올라오고 너무 좋네요. 아 맞다, 이거 먹어야지. 피로 싹 풀고 다시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금산 세계 인삼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펼쳐지는 세계 인삼축제에 사랑하는 엄마,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오셔서 건강 선물 듬뿍 받으시고 사랑과 우정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인삼축제에 놀러 오세요. 행복할 거예요. 행복합니다. 웃음 웃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금산 인삼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려 인삼의 고향. 올가을 금산이 시끌벅적합니다.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금산 세계 인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을바람에 알싸한 인삼향기가 실려오고 인삼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가득합니다. 인삼뿌리가 굵어지는 계절, 금산인삼의 건강한 매력을 직접 만나보세요. 물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우와 우와 우와. 팔딱팔딱팔딱. 사장님 이거 뭐예요? 제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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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요때 잠깐 나와요. 어. 맛있겠다. 이건 뭐예요? 광어? 진짜 참가자미. 참가자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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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장님 가을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전어. 전어 그 며느리도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가을 전어. 새우는요? 새우도 맛있죠. 새우도 가을이 제철이에요? 아. 야! 어머머머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로와 일로와. 와 대하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그냥 대하? 네, 양식 대하고요. 네, 흰다리 새우를 양식 대하라고 합니다. 아, 흰다리 새우. 어머, 어머, 싸우지 마. 숭어, 전어, 오징어. 이게 또 한 바퀴 돌았다고 이제 이름이 술술 잘 나오는데 전어, 아, 은갈치? 은색갈치? 그거는 병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는 나오는 건 아니고 요맘때쯤에 한번 이제 전어철에 자연산 고기들 올라올 때 한번 섞여서 들어오는 고기들이 있고요. 아~ 그러면 가을에 꼭 먹어야 되는 게 병어예요? 전어랑 병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도 안 나기 때문에 먹을 때만 드실 수 있는 양도 많이 드리고 진짜 바다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파닥파닥. 이 생새우. 너무 기대되는데요? 처음 먹어봐요. 또. 마이. 우와. 미안해, 새우야. 아니, 첫 맛은 놀랬는데 맛있어요. 꾸덕꾸덕.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깨물었는데 움직였어요. 미안해. 와, 근데 진짜 식감이 뽀독뽀독하고 탱탱해서 씹는 순간 제 이가 튕기는 느낌이에요. 와, 처음 먹어보는 맛. 여기 남아있는 살이 좀 아깝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생새우를 맛보겠어요. 농수산물 시장에 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색다른 경험을 놀러오세요. 그냥 먹어야죠. 껍질도 맛있거든.
굳이 까실 필요가 없어요. 신선한 새우를 바로 구워서 그런지 껍질이 되게 연해요. 아, 또 제가 너무 다 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맛있어서 이거는. 저는 생새우 한 표. 아직도 움직여요.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없는 병어. 저는 병어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낯선 고기? 궁금한 고기? 뼈가 있다고 했는데 별로 안 느껴져요. 되게 부드러운데요? 씹을수록 느껴지는 이 고소함? 회가 달다. 달아요. 올려주면 진짜 가을이 가기 전에 꼭 오셔야 합니다. 이거 안 먹고 가을 보내면 서운해서 겨울 준비 못해요. 와,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새우. 네, 새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주택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새우가 울산 시내든 외곽이 좀 잘 없으니까 주택가가 많고 유독 인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공장에다가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와, 진짜 가을이 아니고 못 먹는 거예요? 원래는 잘 못 드시죠.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더라, 통영 이쪽에 양식장을 이제 서로 합의하에 해서 사시사철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 오면 신선한 새우를 사계절 내내 마음껏 먹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오. 조금 밑에 있을 테니까 조금만 멀리 좀 계세요. 가까이 살아있는 거 바로 넣어드릴게요. 이래서 저희가 테이블에 안 올려드려요. 이게요, 처음 봐요. 뜨겁겠다. 원래 이렇게 손님들 옆에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게 상에 올려드렸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막 튀고 그러니까 놀랬어요. 네, 저희가 이게 따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뒤집어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계속 익고 있거든요. 네. 오월 상태에서 조금만 이제 뚜껑만 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익어요. 네, 굳이 뒤집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껍질 채로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껍질이 얇아서 껍질 채로 드셔도 되게 좋아요. 원래 껍질에 토산이 많잖아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머리는 튀겨드릴게요. 네. 네. 자, 집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초장에 살짝. 원래 이런 거 다리에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찔리지도 않고 고소한 걸 넘어서 달달해요, 오히려 새우가. 껍질이 있을 때 먹으면 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나고 껍질을 떼서 먹으면 담백해요. 둘 다 씹는 맛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기 위에 한번 보시고 뭐라고?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거 새우 대가리 튀김. 과자 먹는 기분. 바삭바삭한 과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소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버릴 게 없어.
새우 대가리 깡. 제가 볼살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새우로 가득한 거예요. 대하드 새우. 처음 먹어봐요.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없는 껍질도 맛있거든.